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시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유독 힘들고 지치기만 하다면요, 다음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츄입니다. 새학기, 이직, 입사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다양한 관계를 맺죠.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 첫 단추는 잘 꿰는데 갈수록 삐뚤어지고 뒤로 갈수록 나만 상처받고 끝난 적이 많았다면요, 혹시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심리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와 함께합니다. 30만 베스트셀러가 에스더버니 뉴 에디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책 속의 꿀팁 속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의 특징 3가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부정적인 기분이 태도가 된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어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짜증나. 네, 더우면 짜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증나는 감정, 네, 불평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러내신다면요,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나를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분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라는 기분이 든다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적인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피하게 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우선 안 되는 이유만 수십 가지를 이야기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 회의마다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를 하고 되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나면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만 후배들에게 잔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할 때 업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세요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불평, 불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돌아보고 조금씩 노력하시면 습관적인 불평은 멈추실 수 있으니까요. 네, 도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서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줍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하기.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포기할 것. 내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 습관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한 뒤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선 방안을 고민합니다.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면요,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가 어렵기만 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한다. 관계를 맺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대가 쌓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상대의 생일에 선물을 주면 상대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인데요,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늘 경계하는데요, 오랜 기간 본 상대가 아니라면 섣불리 상대에게 기대감을 갖거나 내 기대만큼 해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깊은 사이라고는 하는데 한쪽만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착취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애정의 일방통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거리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상대방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인식하는데 친구는 아닌 거죠. 서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 라고 느끼고 관계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죠. 친구 역시 난처하고 곤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인간관계가 상처뿐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기만 하다면요, 다음을 명심하세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3.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곤 하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돼.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돼.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만 해. 와 같은 이런 말습관은요, 당위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돼.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해. 와 같이 반드시 절대 해야만 한다는 경직된 사고습관을 말하는데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습관이라고 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정서행동치료의 창시자 엘버트 앨리스가 말한 이론인데요.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극단적입니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친구라면 반드시 이래야만 돼. 이러한 절대적 요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당위적 사고,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즐겨 쓴다. 2. 지나치게 과장한다. 3.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4.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본인 자신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만약 키릿들 중 내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나는 어떤 비합리적인 명제를 믿고 살아가는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어느새 비합리적인 신념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오늘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히릿들에게 특히 와닿았던 오늘의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30만부 기념 에디션 도서와 에스더버니 인형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2번, 나 자신에 대한 일반화를 종종 했었는데요. 취업준비생 때는 면접에서 탈락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기도 했고요. 일할 때 어쩌다 한번 실수를 했을 때도 나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쳐졌던 건 말습관, 생각 습관을 바꾸면서부터였는데요. 힘들지만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말 대신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말, 그리고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타가 나면 난 왜 이렇게 덜렁댈까? 라는 판단 대신 오타가 났네? 라는 파악의 말, 이제 한 번 더 확인한 습관을 들이자 라는 대책까지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지난 영상 자존감을 높이는 말습관에서도 다루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속 솔루션들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1. 부정적인 기분이 태도가 된다. 2.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한다. 3.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집이나 회사,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기분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 Thank you.